제가 면접을 볼 때 이제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데 이게 아니면 기자를 관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느낀 점이 좀 있는데요. 어떤 언론에서 일하고 싶은지가 이제 질문이었다면 여기 와가지고 어떤 언론을 만들고 싶지라는 질문으로 좀 전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3년 동안 기자 일을 하긴 했는데 수세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이형로의 언론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도 생기고 더 나은 보도를 할 수 있겠다는 조금 방법이라고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보도를 하려면 그 매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단독이나 특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하면 더 큰 걸 할 수 있다는 약간 그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가 배운 것들을 종종 저희 디마이너에 돌아가서 사람들과 동료들과 같이 나눴어요. 오늘 이후로 혹시 디마이너가 그전과 다른 보도 그리고 다른 발전을 보인다면 그 성장은 이 뉴스쿨 인기에 크게 빚져있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언론 생태계의 균열을 내는 에너지를 여기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여기 들어와서 신분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지역신문 기자로 6년 7개월을 일을 하고 있던 중간에 사표를 냈고 지금은 새로운 또 동립비영리 독립언론을 만들어서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하려는 뉴스하다는 인천 경기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독립언론이고요.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뉴스쿨에서 1호 독립언론 뉴스하다가 탄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ism의 새로운 혁신 또는 혁명을 꿈꾸는 그런 매니페스토를 만드는 것이 수료는 끝이 아니라 수료는 시작이다. 앞으로 저널리즘 현장에서 비영리 독립언론에 대한 깊은 안목과 전망을 갖고 활동하길 기대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3년 7월 15일 대한법인 리스터 방책센터 이사장 김준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쿨 화이팅! 화이팅!